RPC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전에 에피소드에서 블락 스트림을 봤었잖아요. 블락 스트림 속에다가 RPC 프로토콜을 담아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블락하고 블락 스트림과 RPC하고 조금 달라요. 세 번째, 블락 같은 경우, 블락 스트림은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메커니즘, 인크립션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이죠, 그죠? 인크립션 메커니즘을 기술한 것이 블락 스트림이고, 그리고 RPC 같은 경우는 RPC는 말 그대로 RPC입니다. RPC는 리모트 프로세스 혹은 프로시저 콜이죠, 그죠? 그럼 리모트 프로시저 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블락 스트림 내부로 뭐 블락 스트림과 RPC를 어떻게 같이 조합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건데, RPC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하나의 컴퓨터가, 그죠? 원 컴퓨터가 ask for data or procedure done by another computer. 다른 컴퓨터에게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혹은 프로시저를 수행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RPC입니다. 그래서 리모트잖아요. 그죠? 원 컴퓨터, 이것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해요.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리고 another 컴퓨터, 요청을 받는 컴퓨터를 소스라고 표현합니다. 요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콜백 알고리즘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냐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 RPC 프로토콜이나 요 SSB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콜백하고 사이클 JS를 만든 사람들하고 같은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로직이 거의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RPC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헤드 바디, 그리고 굿바이. 그 블락이라는 게 대동소이하죠. 그죠? 근데 이걸 인크립션해야 될거 아니에요? 인크립션 하는 방식이 박스 스트림에 넣는 겁니다. 그죠? 제가 여기다가 블락 스트림이라고 했군요. 뭐 박스 스트림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박스 스트림을 통해서 인크립션을 하는 겁니다. RPC는 헤드 바디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바디 속에 하나의 뭐예요? RPC 블럭이 들어가든가, 그죠? 박스 스트림의 바디 속에 이렇게 헤드 바디가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스플릿해서 나눠서, 그죠? 헤드를 나눠서 다른 바디 속에 넣어 들어갈 수도 있고, 바디가 나눠져서 다른 바디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RPC 헤드 바디가 하나의 박스의 바디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찢어져서 나눠져서 보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RPC의 헤드가 어떤지 볼까요? 헤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RPC 헤드. 바디 랭스가 있고, 리퀘스트 넘버가 있어요. 이 넘버도 마찬가지,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번호, 요청할 때마다 번호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요청한 번호에 맞게끔 소스에서 리플라이를 던져주는 거죠.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디 랭스 있고, 플래그도 있어요. 이 플래그는 헤드 플래그 보시면은 이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 바이너리인지, 뭐 UTF-8인지, JSON인지, 또 엔드냐 에르냐도 나타내는 요 비트가 또 있습니다. 이거 딱 플래그예요. 이런 것들을 플래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트림인지 아닌지, 스트림인지,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은 한 번만 데이터가 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쯤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 수업은 고급 과정입니다. 대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스트림과 어싱크 웨이트, 그죠? 어싱크 웨이트와 이거 콜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콜백과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stream async await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몇 가지가 더 있었던가? 프라미스도 있죠. 프라미스와 async await 콜백과 back와 콜백. 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 개념들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하니까 RxJS 수업 시간에서 공부했었고, SyclJS 시간에도 공부했었고, 콜백 시간에도 공부했었고, 그죠?
혹시라도 이 수업을 안 받고 오셨다면은 이거 보고 오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깔고 만들어진 코드들, 뭐라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포맷은 이렇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하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네임해서 요구하는 프로세스, create history stream 이전에 봤던 거죠. CLI에서도 이런 명령으로 썼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도 이런 모듈을 불러와서 명령으로 썼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입은 source, 그죠? 그리고 아규먼트는 이런 아규먼트. 그러니까 이 ID를 가지고 있는 유저, 피어가 작성한 모든 메시지들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리퀘스트입니다. 그죠? 이 리퀘스트 넘버는 1번이고, 그리고 body 타입은 JSON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림은 yes라고 되어 있죠, 그죠? 스트림 yes니까 데이터 한 번 만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줄지어서 줄줄줄줄줄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흘러서 소스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end error no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end error는 당연히 아니죠. 리퀘스트 넘버 이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리퀘스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소스는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이제 클라이언트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웹페이지에서 웹 프로토콜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요청할 데이터에 따라서 리스판스하는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알고리즘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요 알고리즘 리퀘스트 그리고 리스판스, 우리 웹사이트, 웹페이지, 웹 프로토콜, HTTP 할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그죠? 이 알고리즘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리퀘스트 포맷은 이렇게 되고, 그에 대한 응답, 응답 역시도 이렇게 됩니다. 리퀘스트 넘버가 1번이면 그 응답은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1번을 붙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마찬가지, 엔드 마지막이냐 하면 노가 되겠고, 그죠? 여기도 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가 계속 더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청한 ID,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성한,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작성한 메시지들, 최초의 메시지, previous가 느린 것이 최초의 메시지죠. 최초의 메시지부터 해서 그 사람의 시그너처도 포함되어 있고 타임스탬프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한 것들을 줄줄이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여기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보낼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요걸 보내주면 되죠. end error yes 해가지고 true 해가지고 요것만 보내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받는 사람, 클라이언트도 이 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서버 입장에서 궁금하죠. 따라서 클라이언트도 리퀘스트 넘버가 1번이었잖아요. 1번이 끝났다. end error yes에서 true 해서 서버에게 전달해주면 서로가 true true 전달해서 아하 이번 대화는 끝이다, 그죠? 이번 커뮤니케이션 끝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반대로 뭐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데이터를 받다가 아, 됐다 이제 그만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측에서 true를 먼저 날리고 거기에 따라 서버가 알겠다 끝낼게 하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클라이언트든지 서버든지 누구든지 먼저 대화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저 콜백에서 공부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겁니다. 이 콜백, 그죠? 여기에 그 콜백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여기에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어싱크 이그잼플입니다. 어싱크는 데이터 한 번 날아가는 곳 끝인 거예요. 스트림은 데이터가 여러 차례 나누어서 날아가는 거고, 그죠? 소스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차례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이 스트리밍 반면에 어싱크는 한 번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어싱크로 되어 있죠. 어싱크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보면 타입이 소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스트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타입을 그냥 스트림이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소스라고 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이 소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데이터를 전달 제공해 주는 것은 스트림 데이터든 어싱크 데이터든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다 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걸 스트림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스를 했는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재차 언급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는 한번 데이터 날라오는 거 말을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싱크로 데이터 한번 날라오는 거는 주로 블랍입니다. 그죠?
블로업은 데이터 하나잖아요. 그냥 하나의 데이터죠. 하나의 파일이거나 하나의 그림이거나 하나의 영상이거나 하나의 뭐 코드거나 이렇죠. 그죠? 요거는 스트림으로 전달될 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엔더 있고. 꼭 블랍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에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에러입니다. 아규먼트가 전달되어야 될 거는 여기는 뭐가 들어야 되나요? 메시지의 아이디이거나 블랍의 아이디이거나 혹은 저기 그 피드의 아이디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셋 중에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서버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에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RPC 프로토콜, RPC 프로토콜이 블록 내에서 박스 내에 어떻게 들어가서 운용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RPC 프로토콜은 그냥 혼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박스 스트림 속에 들어가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